가라. 거기 누구 없느냐. 안녕하세요. 여부서 프렌즈 윤다은. 전동현 승무원입니다. 오, 동현 씨 오늘 멋있는데요? 소매님도 오늘 완전 한국인 같은데. 한국인 맞는데? 저희 오늘 추석을 맞아서 회사분들에게 떡도 드리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저희가 만나러 갈 곳은 회사 안내데스크라고 해요. 회사의 메인 로비에서 얼굴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내데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세요? 아~ 네. 금팔찌는 어디서? 부산이 본가여가지고 제 사진. 추석 연휴 3일 다 쉬시나요? 네, 저희는 빨간 날은 다 쉽니다. 보안 직원분은 계속 근무하시고. 둘 중에 고르시면 돼요.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는 저희 본동에서 건너오면은 있는 케빈동이에요. 케빈 승무원들의 공간이죠. 지금 브리핑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습격해 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망미동에 사는 29기 김민지입니다. 수영구에 삽니다. 아, 수영구. 수영 잘하시나요? 아, 네. 양산에 사는 31기 김소은입니다. 양산 쓰고 다니시나요?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했습니다. 미래 짝에게 영상편지 한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애타게 찾고 있던 거. 꼭 나와주길 바래. 취업하고 나서 첫 명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용돈도 좀 준비하셨나요? 아, 어느 정도가 괜찮을지. 당연히 500 정도는 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자리를 빨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기 이유경입니다. 기혼자의 심정이 최초의... 안 계셨는데 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와. 결혼 전과 후에 명절이 달라진 점. 결혼 조금 늦게 해가지고 명절을 피했죠. 안 갔죠. 아, 약간 쉬어도 안 갔죠. 일하는 것처럼 네. 일한다고 했죠. 가야죠 이제. 그런데 왜 눈가에 촉촉해지시나요? 가야죠. 그러면 가서 이제 요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리 못해요. 그 당일날 비행 도착하기 때문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만 없는 이거 당일... 계획적이신 겁니까? 아니면 좀 살짝? 저희가 추석 맞이 떡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욕을 주셔야겠다. 32기 박정흠입니다. 취업하고 첫 명절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환학생 중국에서 생활도 하고 부모님 같이 못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취업을 부산에서 하게 되어서 이번에 명절 부모님과 같이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좀 나름 저에겐 좀 의미 있는 성함이 되게 특이하시네요. 네. 박정. 네, 형 이름이 훈민, 그리고 제 이름이 정흠이어서 나란 말쌈이 중국에 달아 뭐 사마띠 아니할세. 우리 케빈 서비스팀 사무실로 이제 지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만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내면서 담당하는 서지한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고향이 어디신가요? 아,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 부산 사투리 한번. 뭐라 카오?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한 5년 동안 지점에서 근무를 해서 사실 지점 특성상 이제 그때가 제일 바쁠 때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 항상 부모님을 못 뵀었는데 오늘 이번 연에는 한번 찾아뵙고 좀 인사 좀 드릴까 싶습니다. 추석 선물로 에어부산 면세품 중에 추천드리는 선물. 아, 에어부산 면세품 중에 비염 이제 치료를 하는 의약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루미테라피 노드케어. 눈 건강을 지키는 오아 아이 프로. 요즘에 이제 대세가 LG 프라의 도마 마스크를 에어부산에서 24% 할인을.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저희는 지금 운항 통제실에 가고 있습니다. 운항 통제실이 어떤 곳이죠? 운항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카메라로.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운항 통제실 비행객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항 통제가 보통 어떤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뭐 항공기 스케줄 일단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항공기들 기상들 체크해가지고 항로상에 뭐 영향 있는지 없는지 면장 있어야 이제 일할 수 있는. 아, 면장 있으셔야 예. 예. 자격증 있으시. 면장이라 하면 그 비행기 조종 자격증 같은 거. 아니요, 아니요. 저희 따로 운항관에서 예, 예. 일이 되게 전문적이시죠. 예. 그래서 그럼 그럼 또 좀 더 볼까요? 아, 예. 그 아, 저는 운항 통제실에서 비행 감시 업무 하고 있고요. 셀카 찍으셨던 거 같아요.
운항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여기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항공기한테서 직접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요. 고향은 원래 보산이신가요? 아닙니다. 고향 원래 대전입니다. 아 진짜요? 원래 대전 사람은 대전 사람. 아 진짜요? 네. 고향 가세요 자주?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가요. 그래도 일이 좀 한가하신가 봐요. 전 두 달에 한 번 가요. 엄마. 그땐 엄마가 되죠. 뭐 받으러 왔어요? 저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은 드리러 왔어요. 아 어머니 이제 다 추석이다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안나 오래 했는데. 조이씨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갑을 한번 넣어서. 감독님이 사준 게 있습니다. 아 와. 커피 만드는 중이세요? 기념으로 잘 보내세요. 맛있게 드세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이제 500원에 팔면 돼요. 오늘 돌면서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컵 드리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항공사라는 그 직업 특성상 빨간 날 딱 치는 게 아니라서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물어보시면서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즐거운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